안녕하세요, 여러분. 인도 주재원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동영상 그 바이패스 캐파시트 용량 계산에 이어서요, 총괄편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패스 캐파시트는 어떤 분이 요청을 해서 별도로 했는데요. 이번에 커플링 콘덴스와 바이패스 캐파시트 그리고 스크린 캐파시트 모두 다 회로상에서 어떻게 용량을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한편으로 아마 진공관 회로 설계에서 콘덴서들의 용량 계산은 하나로 다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회로에서는요, 바꾸면 음질이 변하는 콘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 콘덴스는 영어로 축전지라는 뜻이고요. 캐파시트와 동일한 의미인데, 둘다 동일하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콘덴스가 일본식 표기법이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콘덴스도 영어입니다. 그래서 두개다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제 동영상에서는 콘덴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로에서 바꾸면 이제 음질이 변하는 콘덴서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커플링 콘덴서, 여기 있습니다. 전단과 후단에 증폭된 교류 신호를 통과시키고 같이 따라오는 직류는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커플링 콘덴서. 그리고 소리 신호가 유일하게 전달되는 통로라 매우 중요한 부품이고 아주 고급스럽고 좀 비싼 걸 써야만 앰프의 품질이 보장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에 있는 바이패스 캐파시트고요. 바이패스 콘덴서는 여기에 그 자기 바이어스를 사용하는 저항 때문에 교류들이 약간 네가티브 피드백을 영향을 받아서 증폭률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교류 신호는 별도로 이쪽으로 우회해서 접지가 되게끔 만드는 콘덴서라서 저음의 조절 기능을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는 것이 이제 스크린 그리드 콘덴서인데 이건 5급간에만 있는 것이고 이 스크린 그리드에서 내려오는 접지에 콘덴서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1차 그리드와 플레이트 간에 고주파 증폭을 할 때에는 이 각각의 전극의 정전 용량 때문에 마치 붙어 있는 것처럼 돼가지고 뭐 2만 내르츠, 3만, 5만 내르츠 이상의 고주파들은 증폭 없이 바로 플레이트를 통해서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경막을 치는데 그게 이제 스크린 그리드고 이 스크린 그리드를 통해서 그런 고주파들이 플레이트로 못 건너가도록 접지 쪽으로 흐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스크린 그리드 콘덴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콘덴서의 용량과 소재를 바꾸면 소리의 변화를 경험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표시되는 이세 가지입니다. 먼저 커플링 콘덴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커플링 콘덴서는 이제 소리 신호의 유일한 통로인데 여기에 소리가 입력되면 1차 증폭을 통해서 2차 증폭으로 갈때 여기 유일하게 건너가는 것이 이 커플링 콘덴서이고요. 이 커플링 콘덴서가 필요한 이유는 1차 증폭을 할때 소리 신호인 교류도 증폭되지만 직류도 같이 넘어오기 때문에 이 직류가 다음 단계로 넘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류와 직류의 분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언제나 전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를 연결하는 커플링을 해주는 콘덴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로는 소리 신호의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20Hz부터 2만 Hz까지 가청 주파수가 모두 다 지나가는데 이 용량을 통해서 언어 저음을 짤름으로 인해 가지고 저음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패스 콘덴서인데요. 이 바이패스 캐파시트 콘덴스는 교류 신호의 우회 접지라고 돼 있어서 여기에 이제 바이패스는 그 픽스 고정 바이어스 자가 고정 바이어스가 아닌 자기 바이어스 뭐 오토 바이어스 캐소드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는 앰프들한테만 있는 것이고 이 자연 상태에서의 그 네가티브 피드백을 해결해서 증폭도를 올리기 위해서 교류 신호의 우회로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용량을 조절해서 뭐 저음을 좀더 잘라서 좀 맑고 중고음의 비율이 높은 음색을 만든다든가 혹은 저음을 풍성하게 만든다든가 이런 걸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스크린 그리드는 5급간에만 있고요. 고주파 특성을 향상시키는데
여기 요 그리드에서 이제 높은 고주파는 이 플레이트와의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이 마치 캐파시터, 즉 콘덴스처럼 역할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빨리 바뀜으로 인해가 얘네가 그냥 건너가 버리는 거죠. 증폭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 그리드와 플레이트가 고주파는 붙어버리는 현상이 있어서 라디오 같은 AM, FM 증폭 시에는 높은 메가헤르츠의 주파수들이 증폭이 안 되는 문제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주파 오극관을 만들어서 이 중간에 고주파들이 넘어갈 수 없도록 경막을 설치했는데 그게 이제 스크린 그리드이고요. 여기에서 어떤 헤르츠가 이 스크린 그리드를 타고 내려와서 접지로에서 빠져나가고 플레이트로 흘러가지 못하게 할 것인가. 그 헤르츠를 결정하는 것이 이 스크린 그리드 콘덴스가 되겠고. 네, 요거는 이제 고주파 헤르츠에 증폭 작용을 주기 때문에 요 부분의 용량을 조절함으로써 고음의 특성들을 개선하거나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각각의 세계들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먼저 모든 콘덴스의 용량 계산은 컷오프 헤르츠 공식을 사용합니다. 이거 헤르츠, 자르고자 하는 헤르츠는 2파이 RC분의 1로 해가지고요. 이 공식의 유래는 뭐 전작적으로 설명이 좀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 부분은 무조건 외우는 걸로 하고요. 이 파이는 원조율 3.141 요거고요. R은 저항이고 C는 캐파시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동영상에 소개했지만 우리가 회로상에서 자르고자 하는 헤르츠는 이미 마음속에 정해져 있는데 그 헤르츠를 자를 용량의 즉 캐파시트 콘덴스의 양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 공식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됩니다. 사용하기 편하게.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용량을 바깥으로 꺼내고요. 그 다음에 헤르츠는 알고 있으니까 헤르츠를 대신 아래쪽으로 집어넣고요. 저항은 그대로 남겨두고. 그리고 2파이분의 1이 원주율 곱하기 2분의 1이니까요. 이걸 계산을 하면 0.159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저항이 사실은 이 캐파시터의 리액턴스 저항이고 여기 실질적인 요 쌍으로 이루고 있는 저항들의 값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10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곱하기 10을 해서 0.159가 1.59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회로상의 그 캐파시터들은 용량이 보통 마이크로 패럿인데요. 이 공식에 있는 사용되는 요건 그냥 패럿이라서 패럿과 마이크로 패럿은 100만분의 1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뭐 0.00001 패럿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계산이 되게 복잡해서 차라리 값이 바로 마이크로 패럿이 나올 수 있도록 그 100만분의 1을 이쪽으로 넘겨서 10의 6성을 여기에 만들어 놓으면 이 계산을 하면 바로 여기에 마이크로 패럿 값이 나올 수 있도록 공식을 조정했는데 이걸 이제 인도 주정온 공식이라고 하고 지금부터 이 공식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컷오프라는 것은 완벽하게 모든 시로가 잘리는 건 아니고요. 이두배 감소하는 3데시벨이 내려가는 그 부분을 컷오프라고 하기 때문에 이 컷오프를 20Hz라고 한다고 해서 20Hz가 하나도 넘어가지 않는 것은 아니고 20Hz의 절반만 넘어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먼저 그럼 인도 주제원 공식을 통해서 먼저 커플링 콘덴스의 용량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커플링 콘덴스가 여기 있고, 이 커플링 콘덴스와 합을 이루는 저항은 이 다음 단계에 있는 그리드 리크 저항이 됩니다. 바로 이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 커플링은 요 앞에 있는 저항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얘와 짝을 이뤄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하이패스 필트의 원칙인데요. 이 캐파시터는 건너가는 헤르츠를 조종하고 여기에 병렬로 달려 있는 이 저항은 미세 트리밍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두 개의 고부의 값으로 헤르츠를 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개가 쌍으로 계산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바이패스 캐파시트는 위쪽과 이 저항과 서로 해야 되고 스크린 그리드 캐파시트는 여기에 붙어 있는 스크린 그리드 저항과 합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쌍으로. 그래서 커플링 캐파시트 용량은 바로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정폭 간의 그리드의 리크 저항과 같이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커플링 캐파시터를 지나가는 걸 20Hz,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저 저음이 20Hz에서 자르고 싶다. 그렇게 하면은 요 인도 주제온 공식에서요. 먼저 자르고자 하는 20Hz 저항을 넣고 여기에 있는 저항이 1메가옴이기 때문에 100만을 넣고요. 위에는 1.5 곱하기 10의 6승을 해서 이걸 계산을 하면 0.0795 마이크로페럿이 나옵니다. 그래서 1메가 저항일 때약 0.07, 0.08 마이크로페럿을 달면은 20Hz부터 컷오프가 되는 것이죠. 네, 이 계산은 여기 계산식에 나오는데 컴퓨터나 뭐 핸드폰에 있는 간단한 계산기에 보시면 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1.59 곱하기 100만, 12, 6개니까요. 동그라미 6개. 나누기, 여기에 보시면 계산기에 가로가 있는데, 가로를 열고, 헤르츠 20 곱하기 저항 105, 100만 옴 해서 100만, 가로 닫고 하면은 0.079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커플링 콘덴스트는 0.079고, 이거보다 더, 낮은 마이크로페럿을 단다라는 것은 이게 올라간다는 뜻이라서요. 뭐 40Hz에 자른다, 80Hz에 자른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게 커지면 예를 들어서 1마이크로페럿, 2마이크로페럿이면 요게 이제 10Hz에 자르고 5Hz에서 자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너무 Hz가 낮아지면 직류가 건너올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회로의 전반적인 증폭도나 운용에 불안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낮은 거, 너무 큰 용량의 마이크로페럿을 커플링에 쓰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바이패스 콘덴서는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바이패스 콘덴서와 같이 하이패스 필터 역할을 하고 있는 저항은 지금 여기 있는 음극 저항 1.5K이고요. 요 부분은 보통 너무 저음이 붕붕거리는 게 싫어서 약간 중고음을 강조하고 저음을 많이 좀 잘라내고 싶다. 이렇게 보통 트리밍을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부분에서 20Hz로 자를 경우에 적정 용량을 계산을 해보면 20Hz 곱하기 저항 1200옴 해서 하면은 계산을 하면 66 마이크로페럿이 나옵니다. 즉 여기에 66 마이크로페럿을 달면은 거의 모든 헤르츠의 손상 없이 다 증폭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요게 만일에 100 마이크로페럿을 달면은 뭐 10Hz까지 내려가는 것이죠. 근데 만일에 여기에 10 마이크로페럿을 달았다. 그러면 한 40Hz, 50Hz부터 자르는 거기 때문에 저음이 그때부터 감소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페럿의 단위를 줄일수록 저음이 부족하고 중고음이 강조된 소리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산은 이 저항과 상계되기 때문에 저항값이 바뀌면 이 공식에서 다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페럿은 정해져 있는 값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크린 콘덴스의 저항 용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스크린 그리드는요, 바로 여기에 있는 스크린 그리드와 접지에 연결되어 있는 캐파시터와 이 스크린 그리드의 전류를 공급하는 이쪽 240V 플레이트 전압에서 연결되어 있는 이 저항과의 조합으로 헤르츠를 계산을 하는데, 스크린 그리드는 저항을 자르는 게 아니라 고음을 자르는 것입니다. 얼마만에 고음을 스크린 그리드를 통해서 접지를 해서 위에서 빠져나가게 하느냐, 그래서 플레이트로 못 건너가게 하느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2만 헤르츠 이상을 잘라라. 보통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2만 헤르츠가 들어가고요. 여기 저항 43만 들어가고요. 해서 하면 지금 2만 헤르츠의 고주파들을 이 아래로 접지시켜서 없애는 이 캐파시터 용량이 1.8 마이크로페럿이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2만 헤르츠가 절반으로 주는 거니까 뭐 18,000, 17,000, 16,000 헤르츠도 약간씩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를 3만이나 4만, 뭐 5만 헤르츠 이렇게 높은 것으로 해서 여기에 보통 뭐0.1 마이크로페럿이나 뭐100 피코페럿을 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스크린 그리드의 캐파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하는 방식은 모든 똑같은 공식이고요. 그래서 먼저 이 회로도를 설계를 한 다음에 각각의 용량을 계산할 때는 저항값을 고려해서 자기가 자르고자 하는 헤르츠를 선정해서 취향에 맞는 헤르츠를 증폭시켜서 듣는 그런 회로를 설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 인도 주재원이었습니다.